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모두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금. 백신과 관련해 가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신종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시작, 의료 폐기물 관련주 급등 예정, 뭐 이런 식의 허위 투자 정보와 함께 인터넷 주소가 전송되는데요. 누르면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됩니다. 고급 투자 정보를 믿기로 자금을 요구하는 사기도 있는데요. 이런 백신 관련 사기, 해외에서도 말썽이라고 합니다. 백신을 우선 공급해주거나 직접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개인정보와 돈을 가로채는 수법인데요. 금융감독원은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 제공이나 앱 설치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인터넷 주소는 누르지 말고 자금 이체 요청은 거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 앱으로 검사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라고 조언했는데요. 요즘엔 4차 재난지원금과 긴급지원자금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의심되는 문자나 전화는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SN뉴스였습니다.